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제 견훤을 막으려 할수록 저항은 더 심해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혼인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아직 2023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일주일 남았죠. 우리나라 결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두워요. 일단 뭐 혼인율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국제 결혼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늘고 있는 것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케이스예요. 유튜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맞는 게뭐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외국 여자하고 이렇게 좀 데이트하는 거, 이런 컨텐츠가 인기 많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는 확실히 국제 결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국제 결혼을 좀 장려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국내 남녀만으로 이 혼인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여성 단체에서 이제 한국 남자 국제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좀 막고 있죠. 근데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인데. 그동안 뭐 했어? 국제 결혼을 반기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반기지 않을까요? 왜냐? 뺏기는 입장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한국 남자 입장에서 한 여자만 바라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한국 여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한국 땅에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순수 한국 남녀 결혼은 정말 줄 거예요. 그리고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져. 여자분들이 원래 과거에는 결혼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결혼하는 분이 잘 없죠. 앞으로도 결혼하신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네, 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가면 갈수록 여자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그동안 남들이 좀 관대했어. 네, 말도 안 되게 관대했어요. 스윗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개념 없는, 결혼하면 안 되는 분들이 결혼하면서, 이 대한민국 결혼 시장을 상당히 어지럽혔어요. 그동안 여자분들이 취직 결혼으로 결혼을 좀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취직 결혼이 될 거라 생각을 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좋아하는 남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니, 본인도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본인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능력 좋은 남자는 바보입니까? 그리고 능력이 없는 여자 중에 잘 사는 분들, 그리고 개념 있는 여자들이 얼마 있는데요? 없잖아요. 능력 없는 여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혼인 시장을 뭔가 안 좋게 만들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 남자가 약하다, 치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치사하게 행동한 쪽은 오히려 여자분들이야. 사태 파악 못하신 분도 아직까지 있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안 좋아지면 분명히 이제 취직하려는 분들 많을 거예요. 취업이 잘안 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는 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텐데 나와봤자죠. 왜냐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남녀가 다 힘들잖아 사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혼자서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 혼자 벌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여자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 돈을 좀 버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 그건 순전히 여자들만의 생각이죠. 본인들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안 돼요. 안 돼. 왜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분들 중에 멀쩡한 여자가 별로 없다는 거 남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취직 결혼은 정말 없을 거예요. 정말 정말. 설령 취직 결혼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 코까지 벗겨지면 혼인생활이 되게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국내에선 답이 없으니까 해외로 짝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할 거야.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러 온 여자들 있잖아요. 이제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온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 뭐 연애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사례도 점점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국제결혼을 좀 미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자분도 아셔야지.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남자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여자도 앞으로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이제. 해놓은 거 없으면. 근데 상황이 좀안 좋아.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감소해요. 정말 많이 감소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돈 없으면 결혼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어디 가서 꺼내지 마시고, 부끄러운 겁니다.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도 근데 사태 파악 못한 여자분이 좀 있어. 나이 차고 능력 없는데, 자기는 이미 결혼한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근데 지금도 만난 사람이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만나? 나이는 한살한살 먹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 못한 사람들 중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벌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이걸 우리가 많이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잘 버는 연예인도 국결한 시대입니다. 고소득층도 국결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 하는 거죠. 한국 출산율은 이미 해외 언론에 보도될 정도인 1.0 밑으로 출산이 내려간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말도 안 되게 심각하죠. 올해 총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0.7이 간당간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0.7명 언저리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고, 그리고 서울은 더더욱 심각한 게 서울은 0.5예요. 0.5도 고리쓰면 깨질 지경이야.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은 젊은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젊은 여자가 많아. 많은데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애도 안 낳고.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서울에서 결혼 못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옛날과 다른 게 옛날에 국제결혼은 남자들이 나이 먹고 있잖아요. 노총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돈 주고 만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국제결혼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일단 국제결혼 희망하는 남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 지금은 대학생들도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대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보더라도 다양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농촌이나 어촌 같이 이렇게 남초 지역, 예. 그런 곳에 한정되어 있다면 지금은 직업이 다양해요. 전문직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뭐, 최근에 연예인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많아요. 예. 이제 특정 직업만 국제결혼을 한다? 나이 많은 사람 국제결혼을 한다? 이런 말도 못해. 국제결혼 시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혼 시장에서 아웃되는 여자들도 많아지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여자 능력 없으면, 개념 없으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결혼식 나와도.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싫어해도 들으실 건 들어야 돼요.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까지 현실을 망각하고 살 거야? 현실을 망각해봤자 손해보는 거 본인이에요. 나이 먹었으면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야. 남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이제 연애도 안 하려고 그래. 국내 연애를 보면 알수 있잖아, 연애를. 내가 오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번화가 갔다 왔는데도 커플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적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적어요. 한산합니다. 물론 이브 분위기 나긴 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진짜. 이제 커플 이벤트도 안 막히는 것 같아요. 커플 이벤트 중에 가장 큰게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것도 이 정도면 뭐 다른 커플 이벤트는 안 봐도 비교겠죠? 이제 커플 이벤트 돈 버는 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그만 커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젊은 남자들은 아예 한국 여자하고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무서워하고. 이런 경향은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도 좀 바뀌어야 돼요. 자꾸 똑같은 이제 스탠스를 취할 게 아니라 왜 남자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뀌어 나갈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자기들은 멀쩡한데 남자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뺏기는 거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여자분들 중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진짜 힘듭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 먹고 결혼 안한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갖추고 사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갖추고 사는 분들. 왜냐, 여자분들 상당수는 급여가 높은 전문성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 나이 먹어서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 못하고 나이 먹으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이 차인데 결혼 못한 여자분 있을 거야. 그분들 중에 돈 많고 능력 있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노후배비까지 하신 분들 얼마나 있는지.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런데도 아니 사태 파악 못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국제결혼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여자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더 커지면 더 커지지 덜하지 않습니다. 국내 결혼 시장, 연애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피해의식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비정상을 변했을까?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먼저 가지세요. 안 그러면 다 벗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